안녕 짱구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인데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하고 하도록 할게.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볼래 얘들아? 다친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끊김이 없이 연속되어져 있고, 그다음 열린 구간 AB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당함수 미분 가능한, 뾰족하지 않고 미분 가능해.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마지막 조건 FA는 FB야. 즉 이게 뭘 뜻하냐면 얘네 둘의 평균 변화율이 제로란 뜻이야. 이걸 뜻하는 거야 얘들아. 이 평균 변화율이 제로니까 이 X축하고 평행하잖아. X축하고 평행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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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그러면 FA는 FB이면 by 롤의 정의에 의해서 알겠지? 롤의 정의에 의해서 F prime C는 얘 0이 평균 변화율 이거하고 같다는 뜻이야. 알겠니? F' C는 0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롤의 정리야, 얘들아. 롤의 정리. 그러면 F' C는 0. 평균 변화율 0.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렇게 기억해도 되더라. 롤빵. 롤 케이크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롤빵. 그래서 롤의 정리는 0이라는 거.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거. 롤빵.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 증명을 좀 해보면. 자, 증명을 해볼게, 이제. 자, 됐지? 자, 증명을 한번 해보면. 첫째 상수함 쓸게. 그지? 자, 뭐 여기 A, B라고 놓을게.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상수함 쓰니까.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보이지?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거 보이지? FA는 FB 보이지?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느냐인데, 얘는 AB 구간의 모든 것이 이걸 만족하지? 그지? AB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걸 만족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상수함수에서, 오케이. 알겠지? 모든 AB 구간에서 모든 C가 만족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가 아닐 때, 두 번째, 상수함수가 아닐 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A하고 B 사이에서 지금 연속이지.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이지.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댓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최댓값, 최소값 존재하잖아, 그지? 알겠지? 그래서 아, 여기 최댓값을 FC로 잡아줄게. 얘 C로 하고. 그 다음 뭐 얘는 이제 최소값이야. 당연히 최댓값, 최소값. 어차피 최댓값 하나만 증명해도 최소값은 똑같이 증명하면 돼. 알겠니? 그럼 얘를 최댓값으로 잡았어, 얘들아. 그러면 충분히 작은 수를 H를 잡아. H. 그러면 얘가 C 플러스 H가 되겠지. 충분히 작은 수 H로 잡고 얘는 C 플러스 H. H가 양일 때. 그 다음에 또 충분히 작은 수를 잡는데 H가 음일 때.
그러면 요 여기가 FC 플러스 H가 될 것이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FC 플러스 H가 될 거야. 얘는 H가 양이고, 얘는 H가 음인데. 얘네니?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FC가 최대값이니까 FC 플러스 H 얘가 양이든 음이든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항상 성립해. 그리고 넘기면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게 진리인 거지. 자, 그러면 F'C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우, 자, 우 미분계수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H가 0 마이너로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그지? 이게 값이 같아야 되는데 잘 봐라 얘들아. 얘는 둘 다 음이야. 그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 둘이 지금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미분 개수가 존재하지. 그러면 얘가 값이 같아야 되는데 한 놈은 0보다 작거나 한 놈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0이 얘가 결국 F'C잖아. 0이 존재하잖아. A하고 B 사이에. 그럼 최소값도 최대최소 정리에 의해서 간단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이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어, 혹시나 뭐 서술형이나 또는 뭐 빈칸 추론에서 이제 또 혹시 나올까 싶어서 한번 증명했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평균값 정리도 똑같아 얘들아. 자, 롤의 정리는 선생님 롤빵이라고 했지. 결국은 이거야 얘들아. B-A분의 FB-FA는 F'C를 지금 다 얘기했잖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하고 B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나서 한 놈 롤의 정리, 한 놈 롤의 정리, 한 놈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될 텐데. 알겠지? 평균값 정리로 간단 말이야. 연속 미분 가능. 그 다음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로 갈 텐데. 자, 얘 둘이 값이 같았을 때 평균, 자, 평균 대라율이 제로였고 얘는 평균 대라율 제로고 얘는 평균 대라율이 0이 아닌 거. 근데 어쨌든 얘는 평균 대라율이 0이니까 F'C는 0이 자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알겠지? 그럼 얘는 F'C가 0이 아닌 뭐 A라고 할까? 0이 아닌 것이 이걸 만족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는 롤 빵, 얘는 안 빵. 알겠지?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은 게 적어도 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기본 핵심이 그렇다는 거 알아두고 가야 돼. 자, 기본 핵심이 봐, 이제는 평균 변화율이 0이 아니지? 기울어졌지? X축과 평행한 게 0이고 롤의 정리고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니? 연속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알겠지? 하면 자, F 자,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이지.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 얘하고 미분 개수가 같은 그걸 만족하는, 얘 평행하게 만족하는 놈이 A하고 B 사이에 를 만족하는 C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알겠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 때였더라. 자,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얘들아. 얘를 GX라 놓을게.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볼게. 자, GX는 당연히 기울기는 B-A분의 FB-FA잖아. 그리고 G라는 거죠. 됐지? GX 평균 변화율. 그지? B-A분의 FB-FA. G라는 거죠. 이렇게. GX. 그러면 FX 지금 둘이 이 곡선하고 직선이 만났잖아. 그러면 연립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연립을 해주면 FX는 GX 이렇게 연립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버려? 이렇게 바뀌잖아. 그리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FX는 GX의 두 근이 A하고 B가 되잖아요. 우리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FX는 GX. FX하고 GX에 연립하면 자, 이 FX하고 GX Y는 FX하고 Y는 GX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잖아. 연립하면 FX-GX는 0이니까 얘는 자, Y는 FX-GX 그 다음 얘는 Y는 0이니까 얘는 X축이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를 쌤이 HX로 둘게. 그러면 HA는 HB는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니?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함수의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고 그 연립하면 결국 뺀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쌤이 fx-gx를 hx라고 놓을게. 알겠지? 둘이 연립했을 때 hx라고 놓을게. 그러면 fx-gx니까 fx-gx 빼는 거야. 마이너스 b-a분의 fb-fa x-a 지금 빼고 있어. 지금 얘 뺐지? 난 얘도 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hx hx 됐지? 자, 그러면 자 얘는 hx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알겠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다함수이기 때문에 다함수잖아. AB에서 미분 가능해. 그리고 결정적인 거 HB는 HA야. 볼까? 자, HA 넣어볼까 얘들아? A 넣어볼게. HA 넣어보면 FA A 넣었잖아. 이거 0 돼버리지. 마이너스 FA 0이야. HM 0이야. 그 다음에 HB 넣어볼게요, 얘들아. HB. FB, B-A, FB, FA. 어차피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B-A, FA지. 그러면 약분해버리면, 결국은 FB, FA, FA, FB, FA. 얘도 0인 거지.
아하, 그래서 뭐니? A는 HB 만족, 그치?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서 알겠니? H'C는 0인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A하고 B 사이에. 그럼 보자고, H'C는 0인 C가. 자, H'C. 알겠지? 자, 그럼 또 가볼게. 자, H'X는 F'X 마이너스 B-A분의 FB-FA. 지금 2분 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됐니? 프라임 X 2분 치고 이것만 남고 얘 다 없어지고 H'X는 얘야. 그러면 H'X는 0이 C가 자 H' 이제 C가 이렇게 되겠지? C H'C는 0인 C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봐.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되니? 얘 보면 F'C는 결국 넘기면 아, FB-FA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잘 봐도 GX, VS1 뭐 GX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 알고 지나면서 그지? HX를 FX-GX로 뒀어. 왜? 연립하면 FX-GX가 되거든, 얘가. 그리고 얘는 0이 되고 알겠지? 그래서 HX를 이렇게 놓고 HX를 이렇게 놓고 식을 다시 세워주니까 FX에서 GX 뺐어. 빼놓고 A 닫힌 구간은 ABS 연속, 열린 구간 ABS 미분 가능. HA는 HB를 만족해. 값을 대입해보면 만족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도 만족한 게 두 근이니까 얘 두 근이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알고 들어와도 되고 직접 대입해도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얘가 존재하니까 H'X를 쳐서 C를 대입하면 얘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따라서 F'C는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문제로 찾아올게. 알겠지? 자 수고했고 또 평균 롤에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또 접근하자.